머린이 발견을 학부모에게 알림. 이 편지는 부모님에게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전염병을 관리하는 데 대한 관심을 강조하며 자녀의 교실에서 발견된 머린이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머린이가 병을 전염시키지는 않지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부모님에게 자녀의 머리를 면밀히 검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석회 제거를 위한 도구와 치료 후 학교에 알릴 것을 권장하며 부모 협조가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교회에 자녀가 다니는 교실에서 머린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편지는 건강 증진과 전염병 관리에 대한 학교의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냅니다. 머린이는 병을 전파하지 않지만 여전히 성가신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심한 가려움과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습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서 자녀의 머리를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머린이는 개인의 위생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석회는 비듬처럼 보이지만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석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설계된다는 빛이 필요하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만약 자녀의 머리에서 머린이가 발견되면 즉시 치료를 받고 학교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협조가 이 상황을 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은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머린이 문제와 학교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